안녕하세요. 저는 원희에서 베이스 치면서 랩하고 있는 키아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마라는 그룹에서 둘째를 맡고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변정호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 맡고 있는 원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키아 씨를 두 분은 처음 뽑는 거죠? 네. 저기 이제 루시의 원상 형은 네. 좀 진학 다니면서 좀 많이 봤었고, 또 제가 중학생 때 그 멋모르고 패매를 한번 보냈었어요. 아, 네. 그랬구나. 아, 그게 벌써 중학생 때라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아니요. 저는 성인이고, 네. 중학생 때 그냥 베이스를 너무 잘 치셔가지고 그냥 아, 호기심에 패매를 그러면 걸었고, 슈퍼맨에 나오기 전부터? 네, 친구 추가를 와, 역시. 했었습니다. 오, 현상 씨는, 감사합니다. 나 그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에이, 아니야. 좋게 봐주셔서. 원상이하고는 한 학번 차이에 대학교 선후배 네. 사이로 만났어가지고, 와. 예. 저를 진짜, 이건 진짜 방송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학교 축제 같은 때 되게 네. 어지럽잖아요. 제가 술을 잘 못한단 말이죠. 네. 형이 되게 잘 챙겨주시고, 흑기사. 네, 빼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야, 또 학교 동문회.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그쵸? 나 왜냐면, 형은 취해 있었거든. 형은 취했거든. 맞아요. 형은 취해 있었어. 아, 그랬구나. 아, 학교에서 만났다 그러면 전공이 두분다 베이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하게 저희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아, 심지어 경희대야? 아, 네네. 아, 네.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과 선후배 사이로 만났는데, 저희 과가 좀 특이한 게 베이스 전공을 모집할 때 정말 베이스라고 써놓기 때문에 입시를 볼때 일렉트릭 베이스를 가져와도 되고 콘트라베이스를 가져와도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업라이트 콘트라베이스를 공부를 1년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입시를 그걸로 봤는데, 제 앞뒤 기수로 일렉트릭 베이스로 들어온 사람이 별로 아예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원상이가 유일했어요. 아, 그래요? 네. 본인도 몰랐구나. 아, 예. 네, 몰랐어.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형도, 그러니까 일렉트릭 베이스를 주로 치는 사람은 저랑 형이 맞아요. 좀 주였던 것 같아요. 거의 더블 베이스를 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여가지고, 재즈를 좀 네, 재즈 중심적으로. 중심의 학교다 보니까. 경희대였구나. 네. 근데 왜 그럼 정호 씨는 콘트라 베이스를 포기하고 네. 다시 일렉을 잡게 된게 그러면은 우리 원상 씨 때문이에요? 에? 포기했다기보다도 그냥 이게 음악이라는 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 가는 거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만 하면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블 베이스를 하는 거는. 아, 이게 스윙이구나. 그거는 재즈부터 시작했단 얘기인데, 여러분. 예. 그쵸. 이 보통 이렇게 치는 베이스는요, 팝 음악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해요. 맞죠. 그럼 우리 막내 키아 씨는 네. 제가 사실 초면이라서 네. 아까 오늘 낮에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 보니까 이제 원위 라이브도 영상이 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저는 미남 밴드인 줄 알았어요. 만들어진. 아, 다들 각자 솔로들을 하는데, 네. 이 친구들 뭐지? 아. 소속사도 보니까 꽤 유명한 소속사에서 네. 작정하고 인큐베이팅을 한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회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좀 어떻게 학원은 다니다가 또 모이게 되고, 또 어느 대회 나가서 또 형을 영입해서 이렇게 꾸려져가지고 회사가 이제 캐스팅해 간 아, 케이스여서. 원위가 만들어진 후에 RBW에서 이제 캐스팅을 하는. 네, 오, 그래서. 어쩐지 그게 이게 애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랬구나. 하려면 네, 쉽지 팀워크가 그렇게 않죠. 쉽지 않죠, 밴드는. 맞아. 근데 그러면 키아 씨는 몇살 때부터 베이스를 쳤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응? 학원을 그냥 약간 취미로? 애들끼리 좀 장난식으로. 넌 기타에, 넌 드럼에. 제가.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베이스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전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남아가지고, 베이스가. 그때 네. 항상 그렇죠. 나는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내가. 왜냐면 한 그룹에 기타만 3명일 수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왜 없잖아요. 베이스만 항상 그럴까요? 네. 그럼 원상 씨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처음 베이스를 잡기 시작한 이유가? 저는 이제 아버지가 시켜서. 아, 네. 되게 진짜 특이하다. 아버지랑 둘이 취미로 이렇게 연습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게 부자지간의 취미였는데, 좋네. 이제 아버지가 너 베이스 그냥 해봐 이렇게 와. 권유해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네. 우선은 토비아스라는 이제 전설의 베이스고 맞습니다. 일단 마이클 가격이 예전에 엄청나서 가격 때문에라도 이거는 아무리 프로들도 쉽게 덤비지 못했던 베이스인데 6현을 무려. 아, 6현은 진짜. 에이브라함 라브리엘이 혹시 이거 치지 않나요? 제가 아니다. 그분은 또 나비문이 달린 그 포데라다. 네. 아. 근데 제가 포데라를 아니. 요 친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누군지 들었었는데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원상 씨의 하면 딱 포데라. 맞아요. 아 저기 토비아스. 토비아스가 딱 나오면 되니까. 아, 좋네요. 아,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만나볼 수 없지만 이제 모던하게 해서 MTD라고 나왔거든요. 그 MTD가 이제 얘가 조상님인 거죠. MTD의 T가 토바이어스. 네, 맞습니다. 마이클 토비아스 디자인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간단한 이름. 완벽해. 내가 하려던 말이 저거야. 맞아. 근데 원래 6현은 아니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5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알레바코폴로. 알레바코폴로를 이제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었던 알레이 제품이 파란색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울산까지 가서 사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시작하려고 네. 그 미디 시작하려고 다 팔고 이제 누군가는 쓰고 있겠구나. 맞아요. 지금 강원도 고등학생 친구가 입시 준비할 때 하려고 가져갔거든요. 지금은 대학생이지 않을까요? 네. 근데 걔는 특이하게 네네네. 걔한테 이름도 지어주셨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시스트가 구스타고 달파라라고 있어요. 그 베이시스트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다가 네. 누가 대충 찍은 그 카메라로 그거 본 거?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맞아 이거 이런 거 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베이스 이름 뭐였더니 에밀리아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에밀리아나니까 나는 에밀리아노 해서 남자 이름으로. 근데 보통 악기는 여성 명사 쓰는데 맞아요. 그쵸. 근데 네. 저는 뭔가 남자애로? 네, 남자애로 스컷으로. 네. 멋있다. 혹시 키아 씨는 저 베이스에 대한 상식이나 궁금한 점? 저는 들어본 적 네, 5현밖에 안 써봤는데 6현을 지금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뭔가 저 얇은 줄이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 끊어질 것 같고 한데 솔직히 전 기타지. 플럭할 때 뭔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리 안 끊나요? 안 커. 이게 안 끊어져요. 대체 뮤트는 어떻게 하는 거니? 6현은 이거 저도 그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손이 좀 크지 않으면은 일단 베이시스트는 손이 큰 게 약간 네. 처음부터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원상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손이 엄청 크시네요. 근데 거미 손이야. 거미 손. 손이 조금 커요. 예. 저는 키비선 큰데 원상 옆에 있으니까 되게 아니야 둘이 좀 비슷한 아니야 원상이가 더 크다. 훨씬 커요. 원상이가 더 크다. 그래도 형 엄청 큰 거야 이거. 키아 씨랑 저랑 비슷한 거. 우리 대봐요. 아 둘이 똑같다. 거의 비슷해. 아 진짜다. 둘 다 똑같다. 근데 더 여리여리해. 네, 저는 좀 얇은 편이라. 6현 베이스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솔로 연주하는 걸 국내에서 뭐 일부러 뭐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틀지 않는 이상은 보시기 힘들 텐데. 원상 씨 뭐 좀 보여주세요. 6현이요? 제가 6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이런 거 하려고. 다음 아르페지오 이런 거 하려고. 이게 기타지 이러면. 그쵸. 근데 또 루시에는 뭔가 보컬이 기타를 치지만 기타리스트가 따로 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막 5현, 4현 다 있는데 네. 6현을 계속 쓰게 되는 게 그쪽으로 제가 좀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없으니까. 그리고 6현을 저렇게 잘 다루는 사람은 없어요. 잘. 왜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슬랩 베이스 이런 거를 그런 걸 할 때 저 6현은요 틈새가 좁아서 네, 걸려요. 썸밍이라고 이렇게 엄지를 넣어서 이렇게 플레이할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귀신같이 하고 있더라고. 뭐 블랙핑크 메들리 준비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최근에 네. 이제 SNS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다가 이제 가브리 이름이 갑자기 다 외웠는데 데뷔 503 말고 가브리 쌀?
가브리엘이요?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그분 베이시스가 계신데 스페인에 네. 네. 그분의 라인을 좀 인용해서 듀엣을 더 이어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한번 들어 봅시다. 아 예. 어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엄청 떨리네요. 아. 그 스냅 아. 그 엄지로 아 요거는 좀 슬로우 모션으로 치는 거랑 어쨌든 플러그를 하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 올리잖아요. 네. 이거랑 같이 인용을 하는 건데 아까 그 저 좀 위쪽 네크 위쪽에서 했던 네. 현란한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이런 거야? 아니야 안 할래. 아 근데 이거는 그 물어보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진도가 빠를까요? 이거랑 다른 거라 가지고.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왼손으로만 해머링이랑 풀링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 네, 오른손은 그냥 더블 썸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왼손이 다 이런 식으로 좀. 안 되겠다. 난 오늘 뭐 배워갈라 그랬는데. 일단 줄도 수도 안 맞고 혹시 그 저기 데뷔 554라고 아 유튜버요? 유튜버 아세요? 네. 아 그 맨 그 챌린지 하시는 네. 분이요? 맨날 슬랩 하는 사람 예 네. 알아요. 그 아저씨가 뭐 그 청년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요. 네. 베이스로만 뭐 구독자 몇 백만 1000만 네. 베이시스트가 혼자서 그렇게 약간 코미디언처럼 네. 정말 이렇게 완벽한 연주와 함께 1000만 유튜버를 거느린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게 또 좀 약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잘 치더라고요. 아마 둘이서 배틀 같은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아 그분이랑요? 아유 네, 나는 제가... 원상이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왜냐면요 그분은요 6현을 못 써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내가 농담으로 하듯이 4현 아닌 거는 맨날 잘 쓴 에픽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네. 아무튼 4현 자기가 5현 이런 거 안 쓰니까 예, 뭐 되게 우기더라고요. 원상이는 콘서트에서 한 파가니니를 파가니니는 써요. 바이올린 그... 아 예 그 저희 팀의 예찬이 형이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같이 연습을 해서 했었는데 그 돼요? 대박이다. 바이올린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이펙터가 없이는 그 뒤까지는 힘들고 네. 이제 아 따라라라라 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뚜뎀딘 뚜뎀딘 뚜뎀딘